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음력으로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음력 7월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 두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음력으로 7월 7일이 되는 7월 칠성날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죠. 이렇게 7월 칠성과 백중날에는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기도 성사가 잘 되더라,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은 모든 분들이 많은 이제 이렇게 소원 성취를 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7월 칠성 날은요, 본인의 명과 복을 비는 날인데, 우리가 이 칠성신이라는 분에게 명과 복을 관장을 하시는 분이 이 칠성신이기 때문에 칠성신에게 명과 복을 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많은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칠성날에도 이렇게 칠성제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다 못 드린 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칠성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 칠성날 기도를 하면 좋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명이 짧으신 분들, 단명술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명과 복을 비는 날이기 때문에 이 칠성날 기도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상문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상갓집에 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게 다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상문을 끼고 태어난다 그러신 분들은 이 칠성날 반드시 빌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명이 많이 짧게 작용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풍파를 많이 겪게 돼요. 상문살이라는 걸 안고 태어나면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내가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되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문 바람이 굉장히,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서운데요. 이 상문을 안고 태어나면 내 모든 일에 부정이 이기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이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상문 부정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은 매년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을, 복발언을 하셔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하셨던 분들, 좀 골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 어려서부터 막 아파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잔병치레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칠성날 꼭 이렇게 명발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고수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겼다, 혹은 나는 자꾸 잔사고가 많이 난다, 어떠한 사고의 위험에 자꾸 내가 이렇게 속해 있다, 어떤 사고에 자꾸 노출이 된다, 내가 그런 사고에 자꾸 내가 이렇게 들어있다 이러신 분들은 7월 칠성날 명발언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명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꼭 기도에 참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혼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혼인 성사가 늦거나 아니면 내 인연자를 잘 못 만나거나 결혼을 해도 자꾸 이렇게 헤어지시는 분들,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칠성날 많이 빌어주시면 좋으세요. 우리가 7월 칠성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가 되게끔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칠성날은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이날만큼은 하늘문이 알아서 열려줘요. 그러면 애써서 열 필요가 없어요. 왜? 열려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날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을 여는 것조차가 힘들거든요. 열기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기 위한 기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원 성취 내용의 기도가 들어가는데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도가 잘 된다. 기도 성사가 잘 된다. 소원 성취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기도빨이 잘 받으니까 이런 날 기도를 많이 하시면 본인의 소원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어떠한 인연자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소원 성취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어떤 고난이 많아서 내가 자꾸 풍파를 겪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칠성날 한번 빌어보세요. 또 다른 느낌으로 소원이 성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사업이나 영업이나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금전재물을 많이 좀 원하잖아요. 근데 금전재물에 풍파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놔도 나가고 누가 써도 쓰고 또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잘 해놨다가 나갈 때 팍 한 번에 나가고 자꾸 이렇게 재산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이 이렇게 새는 분들, 금전 재물에 풍파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칠성날에 빌으셔야 이 금전 재물에 자꾸 운이 북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금전 재물에 대한 자꾸 이렇게 소원만 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명이 첫 번째입니다. 명을 빌어야 명이 튼튼하게 와야 그 다음에 금전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은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에게 뭐 금전만 주세요. 금전 재물만 저에게 주세요. 부귀영화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명의 그 운이 없으신 분들은 금전의 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이 튼튼하고 그만큼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막 살아날 때 금전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명과 복을 같이 빌으시는 게 중요하다.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 이거죠. 다음은 우리가 보통 뭐 신의 가물이다, 조상의 가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은 꼭 칠성날 한번 빌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살아가면서 참 풍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높낮이가 보통 이렇게 조금 원만히 가도 힘들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막 너무 막 직선을 막 이렇게 너무 막 각이 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인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풍파를 많이 겪고 또 되는 일이 잘 없고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렵죠. 거의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가물, 우리가 조상의 가물이다, 풍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칠성날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사업으로, 영업으로 조금 부진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어떠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비가 와서 안 돼요. 이유가 많지요. 근데요, 이 이유도요, 운의 작용에서는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복을 한다는 거, 발복을 시켜드린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운이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 때나 이렇게 소원이 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운을 기도를 했을 때 발복이 돼야지만이 나에게 그 결과가 오는데, 그 발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이 날이 칠성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으로다, 영업으로다가 소원을 조금 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칠성날 꼭 기도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헤어질 테고, 결혼도 하기 전에 깨지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일부 종사를 못 한다는 건 한 지압이 한 사람과 죽을 때까지 평생애로를 백년애로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인연자가 끊어지는 사람은 또 다른 분과 결혼해도 어떠한 이유라도 또 일부 종사를 못 해서 헤어지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뭐 그 견우와 직녀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칠성날에 많이 이렇게 소원 성취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있으신 분들, 또 인연자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일부 종사 못해서 자꾸 헤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칠성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칠성날만 빌어도요, 다른 굿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칠성 기도는 정말 사람들이 칠성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태어나신 사주팔자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음력으로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운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어떠한 영상을 한번 이 영상은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과 또 부합이 되는데, 태어난 생일자 음력으로예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 끝자리가 1일, 3일, 7일, 8일, 9일생이신 분들, 1, 3, 7, 8, 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11일, 13일, 17일, 18일, 19일에 태어나신 분들, 또 21일, 23일, 27일, 28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 이렇게 생일 끝자리 음력으로 본인이 태어나신 생일 끝자리가 1, 3, 7, 8, 9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꼭 이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명이 짧게 태어나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이 짧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명발언을 많이 하세요. 뭐 명다리를 올리세요. 이름을 팔아주세요. 사주를 팔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7월 칠성날 꼭 명발언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한 번 해놓고도 마시는 분들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매년 7월 7일날 이렇게 명발언에 참여를 하셔라. 왜? 명을 자꾸 이어가야 되니까. 올해 7월 칠성날 빌어서 올해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발언을 올해 7월 칠성날에서 또 명을 잇고, 또 내년에 7월 칠성날 또 명발언을 해서 또 잇고, 이렇게 명을 자꾸 이어주셔야 되는 분들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나 다른 생일 날짜이신 분들보다도 이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단명수를 극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명발언을 절대적으로 하셔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영상에서도 이분들은 수명장수 발언을 꼭 하세요, 명다리를 꼭 올리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칠성날 꼭 이렇게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명과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명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명과 복인데, 그걸 이제 비는 날이 칠성날인데, 근데 특히나 이분들은 1, 3, 7, 8, 9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 3, 7, 8, 9이신 분들은 꼭 칠성날, 칠성제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게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날은요, 연희궁 꽃대신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저희 신령님 전에
명달이라는 걸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할 때에 제가 두 가지로 합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알려드렸어요. 그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7월 7석, 이 칠성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또, 칠성지 기도와 함께 명달이라는 것도 같이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모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참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좀 세세하게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무릅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성 기도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칠성 기도와 함께 명다리도 올리시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모집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과 복을 비는 칠성날에는 꼭 참여를 하시고요. 또 137891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명다리까지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렇게 수명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특히나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다리도 꼭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꼭 놓치지 마시고 칠성날 꼭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그날까지 연희궁 꽃 대신 열심히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제 7월 7석입니다. 여러분 7월 7석은 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7월 7석의 의미를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음력으로 7월 달에는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벌써 열려 있으니까 기도 성사가 잘 되겠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날은 몰라도 이 7월 7석 날 많은 소원을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어머님들이 절에도 가시고 또 산에도 가시고 이런 이제 부당집에도 오게 되고 자손을 위해서 빌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7월 7석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소원 성취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의 문이 일단은 열려져 있고 그래서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날 뭘 비느냐? 우리의 명과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명이 붙어 있어야 복도 오고 우리가 금전도 오듯이 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명과 복을 비는 게 기본인데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명과 복을 사람들이 많이 비는데 도대체 어떤 명과 어떤 복을 빌어야 될까? 도대체 이 명과 복을 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사회가 움직임은 어떠한지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요, 요즘에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정신적인 생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점점점 더해지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고 뭐 자연이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옛날에는요, 정신이 좀 이상하면 정신병자라는 말을 썼어요. 병원을 가더라도 정신병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상담하는 역할로 정신과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꼭 옛날처럼 무슨 환자 다루듯이 좀 이상한 사람 다루듯이 하는 정신의 그런 상담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던지 자기가 못 푸는 뭔가 이런 질환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정신과에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죠.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졌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형제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지, 내 스트레스는 과연 누구랑 풀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내 속내를 털어놓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대화할 사람이 있는 분들이 좀 드무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친구라고 해도 본인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속에서 쌓이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골마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떠한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명과 복을 빌고 어떠한 금전 재물에 대한 소원을 비는 건 좋은데 과연 내 정신이 온전하면서, 예를 들면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어떠한 부를 누리고 어떠한 명을 누려야 더 행복한 건데, 정신적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명과 복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명과 복을 비는 거에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죠.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40-50대가 훌쩍 넘어야, 제가 보기에는 한 40-50대 초반까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50대, 60대, 70대가 넘으셔야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내가 이제 희노애락 가진 풍파를 다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쓴맛 단맛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리고 또 이런 면들이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자식 농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지을 때 대화도 단절이 되고, 요즘에는 더 각박하기 때문에 자기 방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한 방에서 막 10명, 5명 같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지금은 각각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대화의 단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자녀분들을 보면 어떠한 이제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점점 대화가 단절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자녀분들이 진로의 문제가 됐든, 어떠한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됐든,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가다가 스톱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자녀는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어떠한 정말 기운의 힘을 빌려야 되는지를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월 칠성 날에도 자손을 위해서 비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떤 걸 빌어야 되느냐. 우리 자손들의 건강, 예를 들면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있지만 이 지금 현 시점에 이 현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가 단절된 자손들 또 어떠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내가 힘들어 하시는 자손들 또 내가 어떠한 정신적인 이런 힘듦은 상대와의 이런 교류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옳게 사회생활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나 이 뭐 예민함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자녀분들이 마음을 못 잡으시고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7월 칠성날 정말 하늘의 문이 한껏 열려 있는 날 정성껏 한번 빌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소원이 조금씩이라도 성취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7월 칠성날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본인의 음력 생일입니다.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몇 월 며칠이 있죠? 생일이. 근데 몇 월보다는 며칠이 중요한데요. 이 며칠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끝자리가요. 137891생으로 끝나시는 분들 137891생은요. 끝자리이기 때문에 11, 13, 17, 18, 19일생도 해당이 되시고요. 21일, 23일, 27일, 28일, 29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끝자리가 13789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운이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운이냐면 명에 대한 운, 이 생명, 수명 장수에 대한 운이 조금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고수에도 접하게 되고 내가 단명수가 들기 때문에 어떤 단명에도 이제 들기가 쉽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137891생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곳에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생일을 올려줘라 아니면 뭐 생일 불공을 드려줘라 혹은 뭐 수양엄마 삼아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명다리를 올려줘라. 이렇게 명을 이어주는 명다리 올려줘라.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칠성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 명다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7월 칠성날 이제 더불어서 명다리를 올리시면 최고로 좋은 날인데요. 이 명다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렇게 기저귀감으로 쓴 소창이 있습니다. 하얀색 소창. 그 소창에다가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주소를 쓰고 이 소원의 내용을 써서 날짜를 써서 이렇게 신령님 전에 올립니다. 그러면 한 번 올리게 되면 제가 평생을 빌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신령님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부 어떠한 이렇게 신령님에게 올리는 명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마음대로 소각을 하거나 마음대로 이렇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올리면 저도 굉장히 책임을 갖고 평생을 이분을 위해서 빌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한 번 올리면 끝까지 간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통 이제 명다리를 올리시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7월 칠성날만큼은 연락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했으면 그 소창에 다시 써야 되거든요. 이사한 주소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써서 빌어드려야 되는데 예전 주소로 계속 빌어드리는 결과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다시 소창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에 단 하루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날, 어떻게 보면은 음력 7월달은 뭐 하늘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7월 7일, 7월 칠성날은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반짝반짝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의 내용이랄지, 아니면 어떤 바람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기도를 하시면 소원 성취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